선생님 칼침 맞을 뻔한 썰. 칼침 맞을 많긴 하지만 제일 내가 제일 난감한 게 딱 하나가 있어. 제일 난감한 거는 이 불륜 들어왔을 때 꼭 여자는 응? 남편 잡아달라고 하고 남편은 여자 잡아달라고 하고 응? 애동때지. 이거는 애동때 썰이지. 애동때 썰. 응? 진짜로다가 여자가 왔어. 와서 자기 남편 좀 잡아달래. 응? 그래서 남편을 잡아달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나온 지금은 좀 가려 솔직히. 왜 옛날에 당했기 때문에. 응?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다 보여줬으니까.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다 얘기해줬어. 응? 어떻게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떻다는 거 딱 1년차 됐을 때인데 그때는.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 한 달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가 들어오는데 느낌이 싹한 거야 그냥. 응? 남자가 들어왔는데 응? 그럼 나한테 응? 죽일 듯이 달라들더라고. 보면 알고 봤더니 응? 이게 이제 들킨 거지. 왜 들켜서 나 지가 하지를 말아야지 왜 나한테 와갖고 안에서 안 걸렸으면 됐는데 나는 가르쳐달라고 해서 옛날에 가르쳐준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안 가르쳐줘요. 그런 사람 와도 모르니까 옛날에는 그런. 그래서 진짜로다가 남편이 와서 죽일 뻔해서 나를 목벽살 잡았고 너 죽인다고 응? 한 이틀을 쫓아왔던 것 같아. 두 번을 울지 왔다가 근데 결국은 못 살아 둘이. 응? 근데 제발 좀 불륜짓쯤 하지 마시오.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편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그분도 이혼했을 거 아니에요? 응, 못 살아서 이혼했지. 그때 내가 했잖아. 하지를 말면 되잖아.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왜 굳이 해서 걸려갖고 왜 나 무당한테 죄는 아니야. 무당은 전봐준 죄밖에 없단 말이야. 응?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지금은 많아 솔직한 얘기로 전보는 사람들 불륜들 많은데 제발 좀 걸리지 마셔. 응?